여성분들 심쿵사시키는 남친돌들. 그 중에서도 이분은 태평양보다 넓은 어깨와 쌍꺼풀은 없지만 큰 눈을 가진 원조 남친돌이자 남친짤의 정석이라 불리는 분인데요. 팬들 심쿵사각 최고의 조카바보 아이돌 1위는 하이라이트 윤두준님입니다. 남친돌 별명값 한다는 윤두준님. 어우, 세상에. 내 마음 두준두준하게 만드는 다정다감한 성격 가진 걸로도 유명하죠? 아, 좋은가 보다. 어우, 세상에. 수입하자. 이런 달달한 성격 탓일까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 아이돌 1위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조카가 태어난 뒤 너무 신기한 나머지 육아 일지 쓰듯이 SNS에 조카의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새 큰 조카에게 반갑게 인사도 해보고 진짜 육아 일지네.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네. 걸음마. 첫 걸음마를 뗀 역사적인 순간도 영상으로 남겨놓고 첫 돌잔치 땐 정성 담은 메시지로 축하도 했죠. 우유도 삼촌이 먹여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웃는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빠 전담이라는 아기 목욕까지 담당합니다. 이렇게 조카에게 세상 다정한 윤두준님 보고 많은 팬분들은 국민 남친감에서 국민 남편감으로 업그레이드. 일명 남편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지? 뭐야? 뭐지? 뒤에서 아기 따라가는 이분은 누구죠? 아기 촬영 전문 감독님인가요? Nope. 아닙니다. 감독님 아니고 애 아빠도 아니고 삼촌 윤두준님이었네요. 조카와 놀러가면 마치 아빠처럼 사진 찍어주는데 몰두. 어머, 너무 귀엽다. 조카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기도 하고. 아빠보다 더 좋아하겠다. 잘 자르네. 어머머, 세상에. 삼촌. 걸어갈 땐 꼭 안아주거나 두 손 꼭 잡고 걷거나. 애정 가득한 스킨십.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정도로 진한 애정 뿜뿜하며 무한 사랑 퍼줍니다. 눈에 막 사랑이 있다. 눈에 막 사랑이 있다. 조카도 삼촌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삼촌 쿠션에 뽀뽀 젤에 퍼붓습니다. 쿠션 사오로 좋아? 알아보나 보다. 누가 아나 봐. 준이는 좋겠다. 삼촌이 두준두준 윤두준이라서. 2018년 갑작스레 입대했던 윤두준님. 하필 조카가 여행 중이어서 입대 전 마지막 인사는 영상통화로 대신해야 했는데요. 내가 시야에서 네가 없어지면 참 아이, 즐기세요. 즐겨보고 싶어. 서현진님 뿐만 아니라 조카 역시 삼촌을 그리워합니다. 윤두준님 역시 한동안 조카 못 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신병교육 때 수료식 때 조카와 감격어린 상봉한 윤두준님. 그 사이 훌쩍 자란 조카 냄새도 맡아보고 머리 땀 냄나지? 애기 냄새. 사람 냄새. 오랜만에 손도 꼭 잡아보고 애틋하다 애틋해. 군인 모습 어색할 법도 한데 삼촌의 애정 표현은 익숙한지 조카도 눈을 못 뗍니다. 다 기억하겠죠. 그러니까요. 김준이. 김준이. 삼촌 뽀뽀. 삼촌 뽀뽀 해주세요. 뽀뽀. 헤어질 때 되자 고사리 손으로 두 눈 꼭 가리고 삼촌 안 보려는 조카. 안아봐. 어떡해, 마음 아파. 내 주게 큰일이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느덧 삼촌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줄 만큼 훌쩍 자란 윤두준님의 조카. 남은 군복무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셔서 새로 남편 짤도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복무 기간 동안 밀린 조카 성장일지 업데이트도 부탁드려요.
밴드의 심쿵사각 최고의 조카바보 아이돌 1위는 하이라이트 윤두준님입니다. 네, 최고의 조카바보 아이돌 1위는 윤두준 씨였습니다. 사실 대표 남친돌로 유명한데 조카돌 보는 모습 때문에 남편돌로까지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건강하게 빨리 제대해가지고요. 무대에서 뵙길 바랍니다. 네.